SS501의 멤버 김규종이 뮤지컬 배우로 변신했습니다. 언제까지 그 꼴로 다닐 거야? 황태자비답게 품위를 지키라고. 야, 이거를 뭐 어때서? 뮤지컬 궁예의 남자 주인공 이신 역으로 무대에 선 김규종. 주지훈, 유노유노에 이은 3대 황태자인데요. 네, 첫 공연, 네. 일단, 굉장히 떨렸어요. 일단 제 첫 공연 말고 이제 형께서 하시는 한국 뮤지컬 궁의 첫 공연을 이번에 저는 관람을 했는데요.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떨렸고 뭔가 뭉클하면서 저렇게 멋진 공연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정말로 감사했고요. 이 뮤지컬은 2006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동명의 드라마를 무대로 옮긴 작품입니다. 지난 20일 진행된 뮤지컬 궁예 프레스콜 현장.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애 순정남 강동호가 김규종과 이신 역을 번갈아 맡고 있는데요. 이날 김규종은 강동호의 첫 느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형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제가 주눅이 들어서 네, 형이 워낙 외모도 훤칠하시고 그러지 마세요. 기럭지가 10등신이 되세요. 네, 그래서 저는 형에게 많이 배우고 또 이제 무대에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. 네, 앞으로 많이 배울게요, 형. 그래요, 잘해봅시다, 우리. 김규종은 뮤지컬 배우로서의 각오도 내비쳤습니다. 네, 앞으로는 첫 공연이 있어도 떨지 않고 멋진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요. 네, 여러분들 첫 공연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. 앞으로 이제 남은 공연도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규종은 처음 뮤지컬에 도전하는 만큼 이 궁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. 김에 오늘도 공연 보시고 가시면은 네,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표는 제가 어떻게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. 네. 표 걱정까지 직접 하는 친절한 규종 씨.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 기대되는데요. 뮤지컬 궁은 10월 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합니다.